네, 내장 지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하나씩 짚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피하 지방보다도 내장 사이에 낀 내장 지방이 어때요? 빼기 어려울까요? 어려우면 O, 쉬우면 X입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거의 뭐 전원 오. 전원 온대요? 네. 이거는 김선생님 올리면 안 되죠, 선생님. 아, 올리고 싶어서. 네. 자, 다 오지? 정답이 뭐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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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X입니다. 네? 아, 진짜? 네. 내장 지방 빼기 쉬워요? 아. 야, 실망해요, 진짜. 야, 우리 MC 패널 분들. 어떻게 맞추는지 나는 저는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거 문제로 이렇게 쉽게 냈지? 아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를 운동한다고 여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고 전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지만 내장 지방이 빠진다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장 지방의 지금 심각성을 얘기하시는데 빼기가 쉬우면요. 뭐 다들. 아니, 심각한 건 맞아요. 이게 뭐 병 일으키고 죽고 뭐 이런 문제인데. 빼는 건 의외로 쉬워요. 그래요. 오히려 제일 잘 빠지는 게 뱃살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 내장 지방이 사실은 가장 먼저 찌고 가장 먼저 빠져요. 우리 몸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남는 지방, 너무 많이 먹어서 남는 지방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가까운 데 저장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저 멀리 지방에다가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가까운 데다가 그렇죠. 가까운 데 저장하는 게 좋죠. 우리 내장은요, 안에 혈관도 많고 간이나 그 주변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방을 가까이 저장하기가 제일 쉬운 곳이에요. 반대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을 꺼내서 사용할 때도 바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꺼내 쓰거든요. 이 내장 지방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빼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조금만 먹는 거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면 한 1, 2주만 해도 착착착착 빠져요. 아, 아 정말. 예. 그러나 방법이 네. 윗몸 일으키기나 뭐 덜덜덜 이런 걸 하지 말고 전신 운동으로 아, 열량을 빼라. 네. 뭐 뛰거나 뭐 걷거나 밥을 줄이거나 이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빠져요. 쭉쭉. 네. 아주 빼기 쉬운 살이 오늘 주제인 뱃살, 내장 지방이다. 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아. 자,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아, 이건 좀 어려운 질문. 배를 따뜻하게 하면 내장 지방 살이 잘 빠질까요? 하나, 둘, 셋. 네. 많이 갈렸다. 야, 총철 씨는 X라고 하셨네요. 아니다. 네. 아, 저는 아까 첫 번째 문제 때 X를 하려고 했다가 네 분이 다 동그라미 들길래 대세를 따랐다가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제 소신대로. 아까 갈등하셨어. 네. 꼭 이런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집이거든요. 이거 또 틀린다? 아니, 제가 눈치 작전으로 또 제가 또 나를. 아, 그래요? 저는 근거가 있어요. 뭔데요? 저는 제가 봤는데 우리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살 빼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차갑게 해서 뭐 아, 얼려가지고 네, 뭐 그런 하는 거를 그런 시술이야? 한다고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가 따뜻해야 건강할 텐데 건강해야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또 말도 맞고요. 나도 아는 보면... 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닐 것 같아, 왠지. 여러분, 정답은 5가 맞습니다. 아~ 네, 네, 네. 이게 최근 여러 가지 나온 논문들을 보면 희한하게 이 배를 복대 같은 거 있죠. 네. 그리고 여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면 체지방이 분해가 잘 되는 걸로 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랩으로 막 킹킹 감았었어요. 글쎄요. 특히 어떤 부위를, 그러니까 복부 쪽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 부위가 좀 선택적으로 살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운 환경, 이게 예, 체지방 대사를 높여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배가 이렇게 나온 분들은 배를 차갑게 하지 마시고 주무실 때라도 좀 담요라도 덮고 뭐 네. 이렇게 따뜻한 복대라도 하고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